안녕하세요. 아 예. 아이고. 아 근데요, 무거운데 혼자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럼요. 저 보기보다 힘 좋아요. 더운데 시원한 음료수라도 뭐 있나요? 아 네, 물 드릴게요. 네, 아 괜찮아요. 오, 이거예요? 네, 이거. 와. 오. 아, 이게 이렇게 펴지는 거구나. 오우. 오우, 이거 좋은데? 어? 오우. 어, 저기. 예? 제가 여기 죄송한데, 이게 방음이 잘 안 돼가지고. 아, 이거 방음이 잘 안 돼요? 네, 이게 아유, 죄송해요. 이 쇼파가. 생각보다 되게 튼튼하네요. 네, 제가 앞까지만 도와드릴까요? 아, 그럼 좋죠. 근데 이 쇼파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네요. 아, 네. 어, 근데요, 이게 그렇게 비싼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말인데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30분 정도 TV 시청해도 될까요? 네. 아니 왜냐면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허리가 좀 약해요. 그래서 오래 앉아보고 여기서 생활을 해봐야 좀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여기서 생활을 해봐야 아, 이 슈퍼가 내 슈퍼구나 알 것 같아가지고. 어때요? 괜찮을까요? 아 그거 아세요? 요새 개콘서트 없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보니까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새 보는데 야생마 TV 아시죠? 야생마 TV에서 행사비도 두 배, CF비도 두 배라니까 얼마나 좋은데. 아니 뭐 하세요? 30분 지났어요. 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구나. 아 쇼파 진짜 좋네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가시겠어요? 네, 제가 가지고 갈게요. 그리고 결제는 제가 내일 주문해 드릴게요. 왜요? 이거 쇼파베드잖아요. 아니 저도 집에 가서 이거 여기서 한번 잡아야 알죠. 아니 저기요, 이거 가져가는 것도 그렇고 이거 얼마인지 알고 오셨어요? 네, 5만 원이요. 5만 원이 큰 돈도 아니고. 5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죠. 그리고 물건 하나 샀을 때 확실하게 사야죠. 그럼 불편하면 다시 가져오실 거예요? 네, 당연하죠. 소비자보호법 제35조에 의하면 소비자한테 불합리하다,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거래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는 그 물건이 저한테 맞는지 한 번 30분 정도 사용을 해봐야 알겠더라고요. 근데 아,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책상을 샀어요. 안 나오시고 뭐 하세요? 딱 30분만 주무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걱정 마세요. 아 저 죄송한데 불 좀 꺼주세요. 저 밝은 데서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라. 저기요. 깨졌어요. 네. 어, 좀 어떠세요? 편하세요? 아, 되게 불편하네. 아유, 잠을 잘 못 자겠어. 너무 딱딱해가지고.
코까지 골면서 주무시던데. 아니 그럴려, 저는 코 고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생각보다 여기 너무 딱딱하네요. 그래서 말인데 5만원 다 드릴 수는 없겠고 3만원에 가시죠. 3만원. 네? 3만원. 가. 네? 나가. 아니, 나가라고 새끼야. 왜 밀어요? 꺼지라고 새끼야. 아 왜 그러세요? 나는 너 같은 거지 새끼한테 안 파니까 그냥 가. 저 거지 아닙니다. 저 돈 있어요. 돈 드릴게요.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아니 그래 2천원 더 좋아. 2천원 더 줄게. 나가! 가! 아우 진짜 짜증나. 뭐 별 거지 같은 새끼가 와가지고 아우 땀나지나. 뭐요? 아, 그, 좀 지낼만 하신가 해서 좀 더 지내봐야 알겠죠? 아, 그쵸. 근데 제가 친구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친구가 이제 나가라고 해서 저도 이제 이게 제 집이니까. 아니 저기요. 네. 이게 시장에서 야채 사는 것처럼 무슨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집 계약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처럼 보이세요? 아니 어렵죠. 근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는 결정을 좀 해주셔야. 한 2, 3일만 더 살아볼게요. 2, 3일. 알겠습니다. 편하게 주세요. 네, 가세요. 네. 저기요. 나가실 때 쓰레기 좀 같이 버리고 가주세요. 네. 아, 네, 여보세요? 네,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집 계약하려고요. 어? 아, 아, 정말요? 네. 어, 예. 아, 근데요. 생각보다 직장이랑도 좀 멀고 여기랑도 좀 멀더라고요. 아, 예,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월세를 다 드릴 순 없을 것 같고 조금 깎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